오늘의 책은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라는 책입니다. 보통 기업은 최고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구글의 인사 총책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이 정말 최고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은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채용 방식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면접관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 기업은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육 예산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채용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채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구글은 직원 채용 단계에서 평균 기업의 2배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교육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글이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는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들고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채용 절차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아닐까요? 면접과 관련한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보통 회사의 면접은 10초 만에 끝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톨레도 대학에서 면접관들은 10초 안에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실제 면접 과정을 촬영하고 앞에 10초만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 때문인데요.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10초 동안 받은 인상을 확인하려고 99%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원서 제목은 워크 룰스인데요. 구글의 인사 총책임자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